비대면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와 확장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지원한 메타버스와 확장현실 사업 3사 기업들의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NRP 데모데이를 진행했습니다. 구영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가상의 반려동물 캐릭터와 소통하고 먼저 떠나보낸 그리운 반려동물도 생생히 만나며 확장현실 기술을 통한 심리 상담이 이뤄집니다. 반려동물을 잃고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맞춤형 확장현실 서비스 기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지원금은 이제 아이디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자부담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사업화, 그다음에 자금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확장현실 기업들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2021 NRP 데모데이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쇼케이스에선 경기도가 올해 지원한 메타버스와 확장현실 산업 3사 기업들 48곳의 소개가 이뤄졌고,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망과 3사 기업들의 성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가상 증강 현실 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우리 신생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쇼케이스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RP 데모데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